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야식으로는 족발이 최고죠. 순살 족발. 순살 족발입니다. 수입산이고요. 예, 15,000원짜리 사왔습니다. 일단 한잔하죠. 순살만 있어요. 뼈는 없고. 새우장 찍어가지고. 새우장 많이 넣고. 새우장에 새우젓 많이 넣고. 순살. 살코기만 족발은 껍데기 콜라겐이죠. 잘 따먹었네. 만족받은, 아마 싼거 해도 25,000원 되고, 프랜차이즈 족발집 시키면 최소 45,000, 5만원 있어야죠. 혼자 먹기 딱 좋아요. 시장에서. 딱 좋습니다. 두툼한 건데. 그 족발에 술이 빠질 수 없죠. G7 까베르네 소비뇨 와인입니다. 한잔하겠습니다. 깔끔하게 마셨네. 용량이 별로 안 돼요. 187ml. 음료수 뭐 한 캔 정도? 그 정도니까나. 복방이 비벼 있는 것도 맛있죠. 수입산 족발, 시장에서 15,000원 주고 산 수입산 순살 족발. 왜? 와인 187리터, 187ml 한 병 마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야식으로 족발 한번 드셔보세요. 살 많이 찝니다. 감사합니다.